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도 요즘에는 새벽에 몇 번씩 깨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과 내가 투자한 코인들이 얼만큼 올랐는지 내렸는지 저도 모르게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피곤해요. 저녁에는 빨리 자는데 새벽에 한두번 정도 깨어나기 때문에 한번 깨어나면 한 시간 정도 잠이 안 와서 한 시간 정도 설치고 막 자고 그러거든요. 뭐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게 그거죠. 코인 얼만큼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거 보고, 떨어졌으면 저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패턴이 어떤 거냐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샀다가 비트코인이 1400, 1500 정도 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다 팔고 그리고 제가 주저없이 알트코인들을 다 샀거든요. 알트코인들을 샀을 때, 몇 종류를 샀냐 하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한 다섯 종류? 여섯 종류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일곱 종류인가? 샀는데, 그 중에 세 종류가, 이번에 그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 수익이 난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알트코인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바꾸고, 알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또 사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알트코인을 팔았기 때문에, 그걸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지 못하고, 현금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에, 극심한 손해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특히 BTT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그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한 마이너스 70% 정도 되는데, 그게 복구하려면 꽤 시간이 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트론이나 BTT는 한 계열인데, 얘들도 한번 올라갈 때, 싸그리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빨리 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손해본 코인들은 팔지 않고, 계속 홀딩하고 있고, 다행히, 이익을 봤던 거, 이익을 봤던 거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익명성 코인이 그 뭐더라 지캐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라이젠 이것도 익명성 코인이라고 하는데 호라이젠은 엄밀히 말해서 익명성 코인이라고 보기는 그냥 아니고 아니긴 아닌데 이제 호라이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10만원, 한 달에 한 30만원씩 꾸준히 샀던 것들, 샀던 게 뭐냐면,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BTC, PCH, 이렇게 샀거든요. 그, 용량이 많이 아는, 그걸 다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어요. 근데, 지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사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올랐다 떨어지는데, 비트코인이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떨어져 봤자 뭐, 박스권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몇만 원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래서, 생각처럼 제가 원했던 것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1000만 원대? 이 정도에서 한번 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이 1500, 1600 갔다가, 다시 1500 갔다가, 1500이란다. 1500 갔다가, 1400, 1500 갔다가, 뭐, 1500이란다. 1150 갔다가, 뭐, 1160 갔다가, 1140까지 떨어졌잖아요. 1140까지 떨어졌는데, 얼마 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비트코인도 얼마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알트코인도 얼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은 들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큰 재미는 없잖아요. 올라가봤자 뭐 지금 1100만 원에서 2700만 원까지 올라가봤자 뭐한배이 정도인데 알트코인들은 한 방이 있잖아요. 뭐한 배는 그냥 쑥 올라가고 두세 배 정도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것도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번 상승할 때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1140까지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다시 반등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렇게 재미없어요.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이런 식이고, 근데 그 10만 원, 20만 원 떨어질 때 알트코인들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코인은 거래소에 있는 것들도 있고, 이것들을 좀 키울게요. 자, 코인원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업비트에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업비트가 더 많아요. 업비트에 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한 5개 정도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눈물을 머금고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코인원에는 BTT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코인원에 있던 모든 것들 다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 현금으로 다 바꿨죠. 그래서 지금 저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마음이 그래도 괜찮아요. 현금이 없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제가 제 코인들, 제가 보유한 알트코인들 중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동반 상승해서 뭐꽤 많은, 뭐한 배, 두 배,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수익률은 꽤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그때 다 팔고, 그다 비트코인을 샀거든요.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하드웨어 지갑이 있어요. 하드웨어 지갑. 여기에는 딱 이거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이더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리플이죠. 리플이 생각보다 너무 그 가격이, 리플은 오르지 않아서, 이게 기억도 안 나. XRP. 기억도 안 나네. 심벌도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안 팔아요.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코인은 여기서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코인이든 업비트든 비트코인을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진 않네요. 처음에 1,050만 원 정도 있을 때, 아, 그좀 샀거든요. 야, 그때도 원래 저는 1,0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1,050만 원 정도 샀는데 얘가 계속 올라가서 1,150까지 올라갔잖아요. 50, 뭐이 정도, 1,100, 뭐 40, 1,160, 뭐1,17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얘가 1,150이 아니라 1,140 정도 떨어지니까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50으로 다시 복귀됐잖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1,000만 원대에 살려고,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살려고 했는데 얘가 이 가격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안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뭐 몇백만 원을 가지고 있다 치면, 좀 떨어지면 10만 원 구입하고, 좀 떨어지면 다시 10만 원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중독이 걸렸는지 몰라도, 뭔가 사야 돼. 사지 않으면 조금, 사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살 때, 너무 떨어지고 있는 중에, 내 금액에 뭐 30%씩 사고 막 그랬었어요, 한 번에. 그래가지고 한번 물려가지고 폭락했을 때, 그것 때문에 복구하는데 1년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기억이 선명한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뭐, 만약 1,0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300만 원, 400만 원어치 한 번에 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10만 원씩 그냥 하루에도 한두 번씩 사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어요. 그래봤자 1,150, 1,160 정도. 이 정도쯤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다 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아직 팔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애들, 얘들도 만약 복구가 되면 이 애들도 모든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다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바꿔치기 한 후에 그 일정량은 다시 하드웨어 지갑 새로 살 거예요. 하드웨어 지갑 하나 더. 돈 벌었으니까 하드웨어 지갑 하나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떤 하드웨어 지갑을 살 것이냐, 이건 광고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하드웨어 지갑 사서 얘하고 별도로 다시 하드웨어 지갑을 넣어서, 여기에는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에 올라갔을
들어간 애들은 절대 팔지 않아요. 절대 네버 네버 절대 팔지 않아요. 얘들만 가지고 하는 거죠. 얘들만 가지고 뭐 하루에도 뭐 사고 팔고 이런 뭐 숏으로 이제 이게 투자하고 뭐 이런 재미들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금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제가 딱 눈여겨보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박스권이니까 떨어지면 그게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몇만 원씩 벌고 있어요. 이 단타라고 하죠. 그냥 단타치고 있어요. 계속 단타치고 있다가 비트코인 살 때는 그건 단타가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면 비트코인 사고 이건 계속 하고 있어요. 10만원씩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현금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그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폭락할지 모르니까 그냥 10만원 20만원 뭐 이 정도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사가지고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래서 뭐 하루에도 몇만원씩, 그래도 몇만원이라 하더라도 커피값이 한 4천원 정도인데 몇만원이면 커피 몇 잔을 하루에 버는 건데 그것도 소소하게 재밌다니까요. 일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사고 팔고 단타 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다 비트코인은 계속, 지금 비트코인은 단타 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계속 모으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저도 이제 제가 전문적인 트레이너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제가 3년 동안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감이라는 거 있어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얘가 올라갈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그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왜 그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냐 라고 나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원래는 1000만원 정도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살려고 했는데 1150만원이지만 지금부터 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거고,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면 옛날처럼 뭐 300만원, 400만원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10만원씩 조금씩 사기 때문에 폭락한다 하더라도 평균 내면 뭐 제가 뭐 그렇게 손해보고 매집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을 다 비트코인으로 바꿀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항상 그렇지만 또 한번 달리면, 그 달린다는 게 뭐예요? 전고점이잖아요. 2700, 2000, 2700 정도. 그 정도쯤 되면 다시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비트코인은 낮을 거고요. 비트코인을 제가 비트코인 하드웨어, 비트코인을 바꾼 다음 비트코인을 전부 다 하드웨어 지갑은 넣을 건 아니고,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거, 투자,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홀딩만 할 수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한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걸 그냥 알뜰로 바꿀 거예요. 여기 거래소에 비트코인 몇 개 정도는 놔둘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 2,700 정도 됐을 때 그걸 미련 없이 알트코인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트코인 바꿀 때는 제가 알트코인 투자한 것 중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았던 거, 몇 달 동안 나를 기다리게 했던 거, 그리고 BTT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폭락했던 거, 이런 것들은 살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BCH, 라이트코인, 특히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호라이젠도, 이것도 별로 그렇게 이익을 보고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호라이젠은 어떤 게 특징이 뭐냐면, 그 거래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가지고 호라이젠은 사고 파는 게 너무 더뎌요. 그 더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파는 사람은 1000원에 팔고 살 사람은 900원 살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이게 왔다 갔다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 애들은 뭐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한참을 기다려야 돼. 한참을. 그래서 좀 너무 재미없지 않느냐, 거래량이 없어서 너무 재미없지 않느냐. 호라이젠도 돈 이거 벌고 저는 팔았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 호라이젠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저는 지켓이, 지켓이가 ZCH인가? 지켓이 이런 것들, 저한테 좋은 경험을 줬던 것들, 지켓이 이런 것들, 아마 알트코인을 산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살 거고, 제가 BCH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감기가 5월달이잖아요. 뭐 얘는 분명히 4월달인가? 반감기인데 얘는 분명히 얘도 꽤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이번에도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뭐 지켓이 이 정도 순으로 제가 투자 포트폴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BTT, 그 다음에 트론 이두 개. 얘들은 뭐냐면 이거요. 뭐 사람들은 트론을 만든 뭐그 이름 누구더라? 선? 쓴? 뭐 하여튼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애가 엄청 사업을 잘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근데 BTT하고 트론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트론의 그 CEO가 젊고 이름은 생각 안 나요. 아시겠지만 저는 이름이 생각 안 나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젊고 그래서 뭐 그런지 몰라도 뭐 활동성은 뛰어나고 뭔가를 잘하고 막 그런데 다 좋은데 가격 방어가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BCH랑 라이트코인 같은 것도 가격 방어가 안 돼요. 그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얘도 폭락하는데 BTT하고 트론은 얘들은 다른 알트에 비해서 더 폭락이 심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폭락한 후에 복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다른 애들이 복구가 다 됐을 때도 트론이나 BTT는 고만고만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지 혼자서 또 올라가. 근데 투자해 보니까 트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냥 좀 그래요. 아무리 좋고 기술 좋다 하더라도 써니인가 하여튼 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얘는 그렇게 정을 안 가요, 솔직히. 그리고 얘 폭락할 때, 비트코인 폭락할 때 다른 애들은 좀 폭락하더라도 얘는 한꺼번에 엄청나게 폭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스튼 써니인가? 더스튼 써니인가? 그래서 CEO가 이건 좀 마인드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를 좀 너무 해서 얘들은 좀 그래요. 아닌 것 같아. 얘들이 좋아. 폭락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아주 빠르게 올라가 줄수 있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좀 좋아요. 근데 XRP, 리플이라든가, 리플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리플이라든가, 트론, 이거, BTT는 뭐, 투자한 사람이 바보였지만, 저도 BTT를 왜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은 돈을 투자했거든요. 이거. 이거 XRP 트론 이거 이더 뭐 이런 것도 별로 재미없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바꾼 다음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꽤 올라갔을 때 저는 좀 재밌는 애들한테 투자하고 싶어요. 뭐 테조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떨어질 때 떨어진다 하더라도 올라갈 때는 그 시점에 올라가 주는 거. 한참 뒤에 남들 안 오를 때지 혼자 툭툭 올라가고 이런 연구짓거리 하는 애들 말고, 그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 지갑에 있는 것은 절대 팔지 않는다. 그리고 하드웨어 지갑에 있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얘들은 옛날에 강남 아파트와 같은 것들이다. 그래서 10배가 되기 전에는 절대 얘들아 이 지갑에서 꺼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짐은 다짐일 뿐이지 한번두배 정도 두배세배 정도 올라가면 저도 헷가닥에서 이것들 다 빼가지고 아마 현금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다짐은 이거예요. 10배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빼지 않겠다. 그렇지만 단타를 치고 싶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이게 바꿔치면서 돈 버는 그런 재미를 느끼고 싶기 때문에 거래소 코인원이나 업비트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코인이라든가 현금을 놔두고 단타를 치든, 아니면 비트코인이 급등했을 때 알트로 바꿔서 다시 알트가 급등했을 때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이런 패턴을 계속하는 그런 재미는 항상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홀딩해 버리면 그건 완전히 그 사람은 뭐 그거죠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헛소리는 이 정도까지 하고 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취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죠. 자, 재정 차익 거래에서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 보려고 한번 알아보는 거죠. 보시면 우리나라가 1.3%가 싸요. 보세요.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더 싸요.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 사실 때 우리나라에서 사셔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1,15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도 알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6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자, 그리고 바이낸스, 비트렉스 이런 데 보면 1160만 원 정도예요. 거의 10만 원 정도? 이 정도 차이 나잖아요. 15만 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한국하고. 그래서 한국 거래소에서 사시면 지금 무조건 싸게 사시는 거예요. 네. 사는 것은 그래서 사는 게 좋고 팔 때는 뭐 그 해외 거래소 팔면 되는데 뭐 그렇게 옮기는 게 짜증나니까 뭐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반감기 정보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 정보 며칠 남았나? 76일 남았거든요. 76일. 자, 76일 남았어요. 그러면 5월달이에요. 5월달. 비트코인 5월달이고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은 4월달이에요. 한달 차이 나거든요. 4월달이요. 4월달이면 이제 한달하고도 얼마... 거의 2달이에요. 거의 2달 남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씩 떨어지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2달 시기를 보고 본다면 저는 전 뭐 차트를 보고 그 하는 게 아니라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알트코인 팔고 빨리 내가 손해본 알트코인들이 빨리 본점 찾고 이게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팔고 비트코인 사게. 예, 제발 좀. 제가 좋은 것들만 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도 한 번은 힘이 세기 때문에 알트코인 아시잖아요. 어떤 애들은 그냥 한 10% 20%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떤 애들은 뭐 한 배 두 배 가는 거 그냥 장난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코인이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내가 들고 있는 코인도 그런 순서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안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료를 삼고 하는 거죠. 자, 공포 탐욕 지수 보시죠. 지금 꽤 높아졌을 것 같은데. 11번 공포 탐욕 지수. 알터네이티브 미. 여기서 보여지는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공포감. 얼만큼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44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이 50이거든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극심하게 공포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올라가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공포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올라갈 거라는 그런 경계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거래소에서 바이세일 분석 한번 해보시죠. 비트코인을 얼마큼 많이 사고 파는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사고 파는 비율 보시죠. 자, 사는 사람이 49%, 파는 사람이 뭐 50%. 쌤쌤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비트코인 사는 사람이 49. 파는 사람이 50. 이것도 쌤쌤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뭐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확실히 뭐 급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기 얘기 보시면 알겠지만, OKEX에서는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파는 사람들이 적어요. 48% 이 정도. 자, 마지막 비트플라이어. 얘는 파는 사람들이 많네. 일본 애들. 일본 거래소잖아요. 일본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은 파는 사람들이 많고 파는 사람들이 많고 사는 사람들이 적네요. 파는 게 많고. 비트플라이어에서 만약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올증이 많아졌다. 이러면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속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비트플라이어 거래소만의 특징이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사람들이 지금 거의 뭐 반반이다. 자, 롱숏 분석 한번 해볼까요? 거래소. 롱이 많은지 숏이 많은지.
야, 비트파이낸스는 90%가 롱이에요. 산다는 거죠. 4,600억 정도. 그 다음에 비트맥스도 62%가 롱이에요.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6,900. 아시겠지만 비트맥스가 가장 커요. 거래소 중에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롱 숏은 비트맥스가 제일 커요. 그래서 이두 개만 합쳐도 1조가 넘죠, 지금. 하락할 거로 보고 있는 것이 37%, 4,200억 정도. 거의 이거하고 맞먹잖아요. 비트맥스는. 바이낸스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9%, 4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0% 정도.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천억도 안 되잖아요, 두개 합쳐서. 그러니까, 비트맥스하고 비트파이넥스가, 이쪽 두 군데를 보셔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두 군데에서 이제 토탈을 보시면, 평균을, 토탈을 보시면, 롱이 70%예요.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70%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 70%예요.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롱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금액도 1조 2천억 정도 되고,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 520, 아니, 5,210억 정도. 예. 5,21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구글 트렌드 한번 보실까요? 오랜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얼마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관심 없네요. 올라갔다 떨어졌네.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오늘 뉴스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보는 뉴스 중에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제가 링크 걸었던 뉴스도 많이 보지만, 그쪽 또 보는 뉴스가 뭐냐면, 코인링크. 자, 코인원에서 주마다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코인원을 여러분들한테 뭐 광고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여기도 뉴스가 꽤 좋은 게 많아서, 여기는 이제 기업에서 뉴스를 발제해서 그 우리들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정제되고 정제된 내용들이 오고, 양질의 정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 코인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2월 5주차요. 5주차 마지막. 코로나19, 19 대응 위기 경보가 체계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됐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확진 환자 수는 주말 사이 크게 늘었다. 알고 있는 사이고, 들리지 않았으면 속상한 소식도 들려온다. 금방 나아게, 이건 뭐 같은 얘기니까 그렇고, 이건 뭐 코인원 얘기니까 빼고, 자, 빼고 이제 메인 뉴스 보시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저는 항상 뭔가를 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하면서, 뉴스를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FATF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없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오늘 6월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 회원국이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법 제도를 보완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것 때문에 업비트 뭐 이런 데서 익명성 코인들 있잖아요. 지캐시 뭐 이런 것들, 모네로 이런 것들 다 상표시켰잖아요. 예. 지난 6월 개정된, 근데 해외 거래소에서는 지금 잘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캐시 같은 것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지캐시는 투자하고 있어요. 예. 물론 지금은 다 팔았지만, 지난해 6월 개정된 FATF 국제 기준 이행 시태를 검토한 뒤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는 형태라고 한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계획대로 2월 26일
임시국회 중 재논의 후 해당 건을 처리해 FATF의 암호화폐 정책 공고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제도 틀이 마련해야 하는데 또 변수가 생겼다. 어떤 변수가 생겼다는 거지? 바로 암호화폐 정책 공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바로 코로나19 국회 행사에 참여했던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회 본관과 의회 회관이 폐쇄 조치 및 방역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직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 잠시만요. 물 좀 먹고. 목이. 다만 현 상황에서 당연히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빠른 정상화다. 이건 읽었고. FATF 6월 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실태 점검. 방금 읽은 거잖아요. 이거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통과 안 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26일 비트토렌터 BTFS 비잔틴 톨러런트 파일 시스템 메인넷 1.0.2 베타 26일 이오스 보이스 베타 공개. 보이스가 뭔지 알죠? 음성을 지원하는 거. 셀러 네트워크 이거 비트토렌트도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얘가 한번 필 받으면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빨리 덮여지지만 식을 때도 엄청나게 빨리 식어져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대충 이익 봤으면 얘는 무조건 털고 상상할 수 없이 떨어질 때 그때 다시 줍는 게 그게 돈 버는 지름길이에요. 저도 BTT 이번에 처음 투자해서 그 사이클을 보고 놀랐어요. 올라갈 때도 놀랐고 떨어질 때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져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90%까지 떨어져요. 90%까지. 명품 거래하고 보험도 청구. 생활 속 파고든 블록체인 서비스. 이것도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서비스가 아니니까. 중고나라 거래 후기 쓰면 암호화폐 보상. 우리가 이거 읽을 건 아니죠. 네. 기술 플랫폼 모두 갖춘 3기 알트코인 나와야. 뭐 이거 뭐 나오면 그때 읽으면 되는 거고. 마케팅 토큰 세일 물량 락업 없이 시장이 풀려. 저는 뭐 마케팅 토큰 세일 뭐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라운드 X 블록체인 생태계 키울 5개 파트너사 추가 공개. 이건 우리한테 아주 핵심적인 거죠. 이건 읽어봐야지. 그라운드 X는 아주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라운드 X면 카카오잖아요. 네. 그라운드 X 블록체인 생태계 키울 5개 파트너사 추가 공개. 클레이튼.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 X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신규 5개 파트너사를 19일 추가 공개했다. 먼저 서비스 파트너사로는 하이블럭스. 뭐 하는 데인지 몰라. 홈버튼 두 개사가 합류했다. 이것도 뭔지 몰라. 하이블럭스는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누구나 손쉽게 기존 소셜미디어 계정을 하이블럭스와 연동해 콘텐츠를 수집 및 공유할 수 있다. 수익형 임대부동산 자산관리 플랫폼인 홈버튼도 그라운드X의 파트너사가 됐다. 홈버튼 이용자는 매월 반복되는 임대관리 업무 자동화 기능을 통해 관리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높은 임대 수익률로 연결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거래 사이트 지닥과 한빛코도 그라운드X 에코시스템 파트너사로 합류했다. 피어테크는 거래소에 커스터드 및 결제 모드를 포함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빛코는 클레이튼 기반 토큰을 지원한다. 재미없네요. 네, 넘어가죠. 뭐 그렇게 큰 이슈 있는 것도 같지도 않고. 네. 람다 256 업비트와 연동된 유니버스 마케팅 도구 지원한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스텔라 지원 추가. 생태계 지원 강화. 그래서 그 XRP는 빠지고 왜 스텔라가 들어갔느냐 뭐 이것 때문에 뭐 말이 많았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도? 이미 옛날에 나왔던 건데, 옛날이 아니라, 발 빠른 사람들은 미리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된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S20에 블록체인 올렛을 탑재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블록체인 올렛에 스텔라 메인넷 지원을 추가했고 블록체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도 현재 14개국에서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1.3 버전을 배포하면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올렛에서 스텔라 메인넷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올렛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내장된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기능이다. 키스토어와의 블록체인 계정이 접근할 수 있는 열쇠인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고 있다가 올렛을 통해 암호화폐를 전송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 불러와 소매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게 삼성에서 나가는 이 올렛은 지갑이 아니라 앞으로 거래소 역할을 할 거라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 핸드폰 가지고 암호화폐를 어디서나 바꿀 수 있도록, 즉시 바꿀 수 있도록, 뭐 거래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바꿀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블록체인 거래가 뭐 지불도 하고 그 다음 이걸 다른 코인과 바꾸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려고 하는 중이죠. 예. 이번에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와 올렛에 추가된 스텔라는 글로벌 암호화폐 통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시가총액 14입니다. 뭐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이로써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와 올렛에서 이용 가능한 암호화폐는 총 5종으로 늘었다. 스텔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트론. 트론은 빠지는 데가 없네. 에? 그리고 전번에 뭐 삼성 사장 찾아보겠다라고 했던 데가 있죠. 어디더라? 나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나의 문제점은 심볼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 아, 진짜. 뭐였더라? 에이다. 에이다도 조만간에 삼성 들린다고 하던데 언제 들릴 건지. 에이다가 들려서 할 건 뭐예요? 삼성 블록체인 키토 올렛에 여기 런칭하는 거죠. 에이다가 빨리 런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이다가 런칭한 후에 얘가 급등했으면 좋겠어요. 급등. 저번에 그 에이다 사장이 에이다 뭐 관련된 사람이 얘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오셔서 삼성 그 만나서 얘기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언제 그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빨리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예. 최근 블랙샵 스마트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저 트론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모르는 게 너무 더뎌가지고. 삼성전자가 블록체인 기능을 제공하는 디바이스는 총 6종으로 늘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기능을 이용 가능한 국가는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한국 됐고, 미국 됐고, 호주가 없네. 호주가 들어가야 되고, 미국 들어가고 캐나다 들어갔고, 호주가 빠진 게 진짜 아쉽네. 영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빠졌고 이탈리아 빠졌는데 이 정도면 꽤 메이저들 다 들어왔으니까 불만은 없는데 호주가 빠진 게 참 불만스럽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넷째 주도 못 봤거든요. 한번 이것도 한번 볼게요. 다 알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읽어보는 거죠. 네. 메인 뉴스. 젤리카. 아, 테조스 젤리카. 젤리카입니다. 테조스는 어디에요? 코인원이 아니라, 뭐였더라? 정말, 뭐,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클레이, 아니, 이건 제가 찾아봐야 돼요. 왜냐면, 왜 테드소가 그렇게 올라갔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어느 거릇에 있어서 그런 거죠, 테드소가? 그 거릇의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이렇게, 기억이 안 난,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래가지고 뭐 유튜브를 어떻게 할 건지,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응? 좀 걱정이 많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짜 할 건지, 코인은 말고 뭐더라? 코인베이스. 아, 이제 생각났어.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 이건 커스터드 서비스. 그 코인베이스에서 테조스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조스가 지금 그렇게 남들은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최고가 대비 얼마까지 왔는지. 9번 이거 보고 싶은 거죠. 자, 코인게코에서 최고가 대비 지금 얼마 정도 수준인지 가격이 그걸 보여주는 게 있는데 테조스는 진짜 놀라워요. 다른 것들은 보면 알겠지만 뭐 80%, 90%, 뭐이 정도 80, 90%가 대중인데 테조스는 얘는 한 보시면 놀랄걸요, 테드스? 차트를 보려고 그런 거야, 차트를. 맥스 차트. 맥스. 맥스를 보고 싶다고, 맥스. 자, 테드스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공을 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70%, 80% 정도 손해봤는데, 얘는, 테조스는 이미 최고점을 찍었어요, 최고점을. 최고점을 찍었어요. 아시겠어요? 테조스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예? 다른 애들은 지금 손해가 막 심한데, 얘는 이미 손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최고 가격을 찍었다고.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테조스가 어떤 놈인지 아시겠죠? 테조스. 오케이비 이런 것들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런 것들은 보지 말고 이런 것들 막 A도 보세요 95% 정도 다 이런 상황인데 테조스는 이미 최고점을 갱신했어요 이미 보시면 알겠지요 6일 전에 이미 갱신했다니까 최고를 지금 6일 전 대비 24%가 급락한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근데 테조스가 왜 그렇게 급등했을까 보면 코인베이스에 상장됐어요 테조스가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얼마나 막강한 거래소인지를 알아야 되고,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데. 저도 처음 들어와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이제 코인들 종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도 처음 들어오는 거라서. 속도가 많이 걸리네요. 아니, 이상하게 들어왔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내가 등록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코스트 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프로파일, 뭐 하는 건지. 나는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뭘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응? 어색. 커스터드. 아씨 이렇게 하니까 잘안 되는 거야.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코인 이렇게 해야지 나오나? 이거 봐야지 나오는 거야? 이 커스터디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에셋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들어갔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정말 그 커스터디가 뭐냐면 우리 일반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뭐 그런 투자자들한테 파는 그런 목록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있고 라이트코인, 이오스, 테조스는 또 스테이킹 서비스도 주잖아요. 뭐 스테이킹하면 뭐 1년에 5% 10% 주겠다 이런 것들, 스텔라, 체인링크.
이 체인링크라는 건 이건 네이버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 지캐시, 메이커, USDC. USDC가 왜 있냐면 코인베이스가 어디야? 거기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USDC는 이 족보가 있는 건데 USDT가 없죠. 이게 USDT가 있는지 봐볼게요. USDT 없잖아요. 여기는 USDC잖아요.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USDC를 만든 주체 세력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USDC가 있는 거죠. 제가 그 그림으로 이 족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얘가 뜨는 데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우선 계속 나갈게요. 메이커, BAT, 알고랜드 이거, 제로엑스, 오미세고. 오미세고도 지금 안 올라가서 제가 지금 다이 스테이블 이거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천몇 등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있는 거죠. 이거 아주 좋은 코인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1달러에 픽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할 건 없죠. 투자할 건 없고 올라가봤자 1달러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 카이보, 호라이젠, 이 말했잖아. 호라이젠 괜찮아. 디센트랜드 이거 괜찮다니까. 디센트랜드도 갑자기 뭐 얼마였더라? 30원 하던 게 뭐, 아니 300원, 30원 하던 게 100원까지 올라가, 100 얼마까지 100%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놀라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것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대체 이런 애들을 샀을 때 정말 얘들이 급등할 것인지, 참 그것도 참 관전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 이 보면 밑에 쭉쭉 있거든요. 정말 얘들은 대체 왜 커스터디에 얘들을 등록시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코인베이스가 아무리 잘 나가고 여기에 상장된 코인들은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위에 이런 것도 코인들을 막 올려놨는지 나중에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대체 이 코인들을 만드는 애들하고 코인베이스하고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이걸 파헤쳐 볼 거예요, 저도. 시간이 되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직장인이고 직장 일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을 얘기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암호화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야, 그 기사 같은 것들도, 그 교육 같은 것들도 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래 봐도 할 일은 많아요. 물론 인기가 없어서 그게 탈이지. 제 나름대로 할 일은 많아요. 돈도 안 들어오고 막 그렇지만 할 일은 많아요. 할 일만 많은 거죠.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제 CRC.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화면이 두 개인데 지금 보이지 않는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릴 문서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하고 USDC, DT가 아닌 왜 USDC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 베리실버트 아시죠? 얘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애잖아요. 얘가 지금 만든 회사가 코인베이스예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커스터디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은 양질의 코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안 보이실지 몰라도 얘가 그 라이트코인 창시자 찰리 리예요. 그래서 라이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렇게 쭉쭉해요. 그래서 얘들이 코인베이스는 여기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베리실버트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클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는 골드만삭스 자회사예요. 골드만삭스 연합에서 이걸 설립했고 이두 개가 USDC를 만든 애들이에요. 주도 세력이에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USDT 아닌 USDC를 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네. 자, 그렇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넘어가죠. 네. 길리카가 나와서 한번 헛소리 한번 해봤고, 자, 암호화폐 동향으로 바로 가죠. 뉴스를 보죠. 이 2월 4주차 한주 지난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뭐 뉴스가 좋아서 이제 그 코인 시장이 올라가고 뉴스가 나쁘다 해서 코인 시장이 내려가고 이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하느냐 아니면 급등하느냐에 따라서 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비트코인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떨어져서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얘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 영향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죽어나는 거죠. 죽어난다? 내 돈이 지금 없어지는 게 눈에 팍팍 보이는 거죠, 지금. 예. 비트코인은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콘톰이 떨어지지 않고 5% 정도 상승했다는 것은 눈물겨 없어, 눈물겨. 진짜. 콘톰. 자, 하고. 자, 미 연준 의장, 디지털 화폐 개발 투자 중. 지금 다 개발, 디지털 화폐 다 개발하거나, 끝낸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면 대세는 이 디지털 화폐로 바뀔 거니까, CBDC로 바뀔 거니까. 근데 누가 먼저 CBDC를 세상에 내놓을 것이냐? 이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주도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뭐? 왜? 뭐각 나라마다 사정이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화폐보다는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현금을 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아직 디지털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뭐 기반 산업이 없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모든 게다 갖춰졌는데 우리는 이제 모든 게 CBDC만 발행하면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뭐왜 먼저 주도적으로 CBDC를 발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CBDC를 우리가 CBDC를 개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CBDC를 개발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 운영할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먼저 치고 나가진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의 뭐 정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취했던 스탠스잖아요. 항상 제2인자 포커스. 먼저 주도적으로 나가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남들이 했을 때 뒤따라가고 그 남들이 했을 때 나오는 뭐 단점들을 다 커버한 후에 우리나라께 완전하게 해서 내놓는 거? 이거 잘하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나라가 비겁하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 어딨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처럼 해야지만 현명하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처럼 해야지만 잘살수 있는 거죠. 꼭 모든 걸다 주도적으로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CBDC 발행했을 때 어떤 단점들이 생길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 뭐, CBDC, 뭐, 이런 건 새로운 뉴스가 아니죠? 코인원에서 락업 서비스를 하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알지도 못하는 뭐, 힌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좀 아닌 것 같고. 자, 뉴스. 판테온. 어려운 암호화폐 투자? 이럴 필요 없죠. 판테온 우리 투자할 것도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고, POS 도입되는 이더리움 2.0. 7월 출시 예정. 이게 중요한 거죠. 7월 달. 응? POS. 이더리움 2.0. 되는 거. POWS, POS로 진입하면, 이때까지 채굴업자들한테 줬던 그 금액을, 홀더들한테 줄수 있는 여유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좋은 거죠.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POS로.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예.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별로 크지 않은 것들 기사들은 그냥 빼죠. 미국 달러 연동 암호화폐로의 전환의 무게. 이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 연동이면 대체 CBDC가 달러를 연동한다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건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식적인 측면에서. 뭐지?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은 제안된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달러 중심 모델을 선호하여 기존의 통화 및 자산 바스켓 모델을 포기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전번에 했던 건데 이건 리브라가 왜 나오는 거지? 별로 이상한 거네요. 이런 것들도 다 매달아놨네. 그렇게 없나? 전번에도 읽었던 거잖아요. 트론 스팀이 트론 생태계 합류.
이거 내가 옛날 했던 건데?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네. 아닌가? 한번 읽어보죠, 한번. 들어왔으니까. 뭐, CBDC, 미국? 디지털이나 CBDC, 이것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미국이 하면 따라가겠죠. 예, 호주. 미 블록체인 단체 국세청에, 뭐 이것도 전부 했던 거고, 리플렛. 리플은 엄청나게 합류한다고 많죠. 값이 안 올라가서 그렇지. 별로 읽을만한 게 없네. 와이어 레이, 비트코인 P등급에서 A마이너 상승. 1000원에 거래됐다? 아, 구글이 헤드라이시 그래프 프로젝트에 합류, 이것 때문에 난리 났던 거죠. 이것 때문에 난리 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샀던 사람들은 완전히 개피본 거죠, 진짜. 구글이 헤드라이시 그래프, 커버닝 카운슬의 멤버로 참여한다. 멤버로 참여하는 건데, 뭐, 그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1일 구글은 헤드라 이사의 회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멤버 중 하나로 구글 클라우드는 헤드라 네트워크의 노드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는 분산원장 기술, 네트워크와 탈중앙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클라우드 제공자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이시 그래프가 이것도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그 위에 많은 앱들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앱인데, 여기에 구글이 들어갔고, 구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헤드라이시 그래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완전히 개피보고 있는 거죠. 구글은 분산원장 기술이 가족 사진 공유와 국제 송금 등에서 보안성을 높이고 안전한 정보 교환과 관련된 비용과 마찰을 줄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 송금. 리플이잖아요. 헤드라이시 그래프 에서도 국제송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공공 그리고 무허가형 분산원장은 느린 속도가 대기업의 분산원장 기술 채택을 더디게 하고 있다. 속도가 느리죠. 예. 공공 무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누구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헤드라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시그래프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분산원장 기술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헤드라에도 약점이 있다. 이 네트워크의 참여자가 헤드라의 프로토콜과 네트워크 운영 그리고 거버넌스의 안전성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헤드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을 헤드라 거버닝 카운슬의 멤버로 끌어들이고 있다. 구글도 그중 하나다. 전번에도 헤드라이시 그래프에서 멤버들, 이 멤버들이 뭐예요? 노드. 그래서 이 멤버들, 이 노드들이 블록 원장에 기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건데, 그중에 구글도 합류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합류했기 때문에 유명한 기업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운영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헤드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카운슬은 18개 산업의 39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잉, 도이치텔레콤, 뭐 파이브, IBM, 노무라, 타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뭐 구글 이런 기업들이 지금 헤드라 해시 그래프에 노드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노드. 헤드라 부소속 부사장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급 분산원장 기술 채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벽한 기반이라고 이번 구글의 합류를 설명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는 우리는 이제 분산원장 기술을 기업의 크기와 산업에 관계없이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확장하게 됐다. 속도 면에서 구글 클라우드하고 하겠다는 거죠. 원래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노드들은 누구나 될수 있는 거죠. 나도 노드가 되고 싶으면 노드가 될수 있어요. 내 컴퓨터에다가 블록체인 앱을 깔고 스타트 시키는 순간 나도 블록체인 노드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 있는데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위에서 노드들이 그 클라우드 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안전하죠? 구글 클라우드가 안전하게 다 보호하고 있을 거니까, 속도도 빠르게 할 거고, 그럴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빠르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 정도로 하고,
코인베이스 특정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마진 거래 시스템 론칭. 한번 볼까 이거? 코인베이스에서 뭘 했다 이러면 조금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돼요. 그만큼 코인베이스의 인지도가 크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멍멍거리는데 인터넷 접속되는 게 느리네. 안 되네요. 암호화폐 중개업체 보이죠? 서클 인베스트 인수 합의 계약. 그럼 이제 서클 인베스트, 아까 제가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서클 이걸 이제 판다는 거네. 누가? 골드만삭스가 서클을 누구한테 판다? 암호화폐 중개업자 보이죠? 판다. 이거 읽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이건, 응? 들어갔나? 방금? 딱 누르니까 들어가네. 이거 읽고, 이거 한번 읽고. 두 개. 보이죠? 서클 인베스트먼트 인수. 보이저는 서클의 운영이 계속 개선되면서 확장됩니다. 팔렸구나. 에이씨. 그럼 이거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거네? 서클 인수. 이렇게 해놔야죠. 그래야 나중에 그게 없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뭔지. 같은 이름의 미국 디지털 자산 중개인의 캐나다 기반 운영자는 서클 인베스트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사는 2014년 보스턴에서 설립한 글로벌 암호화 결제회사 소매 부서이다. 이로 인해 뭐지? 보이저요? 보이저. 이로 인해 보이저는 미국 최대 암호화 중심 대행사 중 하나가 되고 서클 인베스트 고객을 위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한다. 보이저는 중개 서비스 30개가 넘는 암호화폐에 수수료 없는 거래, 이자 계정 및 포트폴리오 관리 도구를 제공한다. 서클 인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보이저는 서클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서비스의 기능도 통화할 수 있다. USDC 또한 투자자가 플랫폼, 지불, 개인정보 보호 또는 시장의 속성을 기반으로 코인 바구니를 구입할 수 있는 서클 인베스트 컬렉션 기능의 인기를 활용할 수 있다. 보이저는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플랫폼에서 2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이저의 공동 설립자 이렇게 말했대요. 이 제품군은 보이저의 플랫폼에 대한 많은 신규 사용자를 환영하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을 의미한다. 이 거리는 또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능한 많은 사용자에게 규제된 중개 서비스 및 리소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으로 보이저는 플랫폼이 투자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현재까지 가장 혁신적인 자산군을 주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급 최고의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두 회사가 각각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중점을 두면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파트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계약은 보이저의 지분 4%로 서클을 떠난다. 서클은 작년 말 트론 설립자 저스턴이 이끄는 아시아 기반 콘소시엄. 그래. 트론한테 이렇게 서클이 포르니엑스를 트론한테 매각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는 거죠. 예. 아시아 기반 콘솔. 이것도 하나 좀 적어놔야 되겠네. 이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서클. 그냥 여기서 하면 되겠네. 로니엑스 매각.
누구한테 맡겠다? 저스트선이 이끄는 아시아 콘소시엄.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좋은 소식을 알았네. 이때까지 이거 몰랐으면 아직도 얘가 누구 거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 누구? 뭐 골드만삭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읽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코인베이스 일부 사용자를 위한 마진 거래 시작. 크립토커런시 익스체인지 코인베이스는 오늘 마진 거래를 시작했다. 마진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거래를 가능한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진 거래를 통해 이익과 손실을 곱할 수 있다. 교육받은 투자자들을 위한 회사의 교환 인터페이스인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마진 거래가 가능하다. 소매 및 기관 투자자 모두 최대 3배의 레버리지, 3배 정도 자기 가지고 있는 자본의 3배를 빌릴 수 있다. 마진 거래 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USD를 기본 통화로 사용하는 모든 자산상에서 작동한다. 현재 소매 투자자인 경우는 이 기능이 미국 23개로 제한된다. 그러나 45개 주와 9개 국제기관의 기관 투자자는 마진 거래에 액세스할 수 있다. 마진 거래에 대한 많은 유스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을 마진 거래 주문에 할당하여 여러 포지션을 해지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이 정교한 마진 거래 주문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동성이 충분하다. 마진 거래가 가능한 23개 주 중 한 곳에 거주하는 소매 고객인 경우 이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진 거래가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건 개인보다는 누구? 개인보다는 그런 쪽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거든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저번만까지 비교하면 이상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비트코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막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전개될 것이냐? 아니면 옛날이 아니라 바로 한 달 전처럼 그렇게 폭락해서 쭉쭉쭉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 폭락이라 해봤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알트코인은 완전 폭락되는 거죠. 정말 비트코인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빠지게 한 후에 다시 반등할 것이냐, 이게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라듯이 비트코인이 빨리 반등에 성공해서 1100만원, 1200만원, 1300만원을 빨리 뚫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지 절대 세력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단지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될 것은 제발 기다리는 시간이 최대한 짧아지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주일 정도 후에는 반등하기를, 2주 정도 후에는 반등하기를, 그리고 그 후에는 반감기가 있는 5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쭉 올라가 주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 봅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 제 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된 것들이 빨리 플러스가 돼서 비트코인을 많이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금적인 측면에서는 빨리 플러스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 말을 믿고 저를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절대 실수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마추어 투자자일 뿐이고 저는 차트 같은 거 분석하지 않아요. 그 차트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옛날에 느꼈던 그 감정, 내가 느꼈던 경험, 이걸 토대로 그냥 이번에는 좀 빠졌다가 가겠다, 이렇게 그냥 유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현금을 지금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10만원씩 계속 툭툭툭 사고 있어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이제 알트코인도 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복할 거예요. 좀 빨리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제발 이번에는 세력들이 좀 질질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한 달 동안 질질 끌면서 사람을 애간장을 태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화끈하게 한번 쏴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세력들이 되기를 진짜 기원해 보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